안녕하세요, 수야디입니다. 지금 이 앞에 저번 영상에서 보셨던 긴 시멘트 화분이 보이실 겁니다. 여기 보시면 이 위에 얹어져 있는 낮은 화분과 화분 받침대가 보이시죠? 아실 분들은 이미 눈치채셨겠지만 여기 소품들도 시멘트를 이용해서 어머니께서 직접 다 만드신 겁니다. 그래서 오늘은 여기에 쓰인 낮은 화분과 화분 받침대까지 그 제작 방법에 대해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약간 그래도 어느 정도 높이가 있는 틀을 선택해서 저렇게 또 놓고 그 다음에 그 위에다 비닐 넣고 작업하면 되는데 간단하네. 우리가 이제 어느 정도 말렸잖아? 네. 여기 턱이 낮은 거 여기다 넣어가지고 그래가지고 어느 정도 말랐을 때 여기를 이렇게 살짝 넣는 거 이렇게 이렇게 아 비닐처럼 아 이렇게 이렇게 말려야 돼. 이렇게 이렇게 놔뒀잖아. 이렇게 어느 정도 말랐을 때 구멍에다 뚫으면 계속으로 뚫으면 돼요. 이렇게 봉지 넣으면서 네. 이거를 너무 편편하게 하면 안 돼. 이렇게 좀 꾸겨서 넣어야지. 나중에 만들었을 때 이렇게 약간 벌어진 것마냥 좀 자연스럽게 되는 거야, 이 밑에가. 아, 비닐을. 너무 반듯하게 하면 안 돼. 쌓고, 그거를 너무 반듯하게 해서 이렇게 그냥 꾸겨. 약간 주름이 있는 상태에서 하는 거죠? 그래야지. 이런 거나 이런 거 아니면 이런 거 이런 거나 조금 더 이런 식으로 자연스럽게 지금 이렇게 구멍을 내도 되고 한 2시간 있다 해도 돼. 상관없어. 이렇게 몇 개만 뚫으면 이렇게 가볍게 배수하는 것도 편하네요.